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행복한 동행은 우리의 삶을 더욱 빛나게 합니다. 세상에 빛으로 오신 참 빛이신 예수님과의 동행은 진정 행복한 동행이 무엇인지 그 신비를 알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야기로 가득한 행복한 동행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안녕하세요 행복한 동행의 김주연입니다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이 시간은 AM 1190 라디오뿐만 아니라 유튜브 GBC 미주보건방송 채널 통해 라이브로도 시청 가능하십니다 행복한 동행은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사역자님들의 하나님과의 행복한 동행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커뮤니티 안에 유익한 소식과 정보들을 나누는 인터뷰 방송입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해 주실 때 우리 모두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동행을 이루어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행복한 동행에서는 다음 세대 성경 필사 대회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편지 주제로 글로벌 힐링 컬처 어소시에이션의 정은미 대표님과 함께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대표님 꼭 어제 뵌것 같아요 그러네요 또, 네, 그래도 또 오랜만에 뵈서 너무 반갑고요 네 제가 이렇게 글로벌 힐링 컬처 i 소시에이션 정은미 대표님을 소개해드렸는데요 네. 음, 다음 세대 성경필사대회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편지 오늘 저희 주제예요 네. 어, 우선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난번에 방송에 나와주셨을 때 네. 성경필사대회 안내 해주셨었잖아요 네. 네 혹시 못 들으신 분들도 있고 해서 우선 우리 대표님 인사 소개 부탁드리면서요 어~ 네, 인사 부탁드리면서 성경필사대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또몇달 만에 인사드리는 글로벌 힐링 아트문화협회 대표 정은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음, 성경필사대회가 이제 마무리되었죠. 네. 네. 정말 그때도 제가 기억하기로 많은 분들이 문의해 주시고 또 참여한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네. 어떻게 어, 지내셨는지도 궁금해요. 네, 저희는 이제 성경필사 대회 시작하고 그 기간이 10주. 였어요. 그래서 이제 책은 또 이제 각자 배달 받아서 쓰고 있었고요. 저는 또그 사이에 이제 노인 시니어 대학에서 한글 캘리그라피를 가르쳐 달라고 해서 가서 8주 동안, 네. 네, 8주 동안 또 강의를 하게 되었고 또 어르신들과 함께 또 손자, 손녀들을 생각하시면서 배우시는 모습들이 정말 너무 아름답고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었고 또 저희 협회에서 저희 협회에 계시는 분들이 주로 아트를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지난주 주일날 저희 협회 자체 아트 전시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또그 전시회를 준비하고 계획하고 또 실행하는데 굉장히 행복한 시간들을 보냈어요 와 제가 성경 필사대만 생각했었는데 <laughs> 네. 와 그간 또 노인 우리 시니어 분들을 위한 캘리그래피 또 네. 어~ 아트 전시회까지 굉장히 바쁘게 지내셨네요 네. 네. <laughs> 네 특별히 성경 필사 대회는 어, 정말 하, 참, 함께 참석하신 분들에게 이렇게 상도 전해지고 어, 그런 시간이 있었다고 들었어요 네. 어, 많은 학생들과 또 같이 부모님이 네. 같이 함께 참여해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네 얼만큼 몇명 어떤 분들이 이렇게 참여하셨을까요 이번에 저희 협회에서는 어, 성경을 쓰는 대회 쉽게 말하면은 이제 잠원 잠원 쓰기 대회를 고등학생 아이들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실시하게 됐는데요. 처음 하는 거라서 목표는 한 100명만 해도 참 많이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130명이 참가를 와. 해주셨어요. 네네. 그래서 너무 시작치고는 너무 좋은 시작이어가지고 좋았는데 네. 그 130명의 가운데서는 한국에 한국에서 열권을 신청하셔서 여기에 있는 친구분이 우리 협회에서 우리 이런 성경필사 대회 할 거다, 영어로 할 거다 하니까 그럼 우리 아이들도 하고 싶어 해가지고 친구한테 열권 책을 또 선물해서 네. 한국으로 배달돼서 거기에서 10주 동안 또 성경을 다 쓰고 그 다음에 다시 미국으로 우편물로 도착을 해서 네. 저희가 또 심사에 할수 있는 그런 일이 있었고요. 네. 또타주에서는 우리 시애틀, 시애틀에서 또 참가해 주셔 가지고, 시애틀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우편으로 보내고, 또 거기에서 다 쓰시고, 다시 우편으로 보내주시고, 네. 이렇게 해 주시는 참가자들이 있어서 더 뜻깊은 그러네요. 시간이었고, 또 네. 다른 주와 다른 나라에서 참석을 하게 된 거라서 네. 정말 그 자체만으로도 저희 시작이 너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할렐루야, 아, 너무 감사하네요. 네. 네. 우리 대표님 개인적으로 다른 나라나 다른 주에서 참여할 거란 생각하셨을까요? 저희가 제목을 전 미주 청소년 성경 필사 대회로 지칭을 했기 때문에 아, 네네. 다른 주는 사실 기대는 했어요. 음. 근데 이제 시애틀에서 또 연락이 와서 참석해 주셨고 네. 한국까지는 솔직히 생각을 못 했는데 네. 한국까지 이렇게 진출을 하게 돼서 <웃음> <웃음> 역시 하나님의 말씀은 파퓰러 인기가 오,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아멘, 아멘. 와, 저도 지금 참 놀라운데요. 그렇게 또 참여해 주신 한국에서 또 참여해 주시고 또 쓰신 부분을 또 우편으로 보내 주시고 네. 네, 참 감동입니다. 네, 네. 정말 감동인데 이런 것이 정말 어떻게 보면 살아 있는 간증이고 참 간, 감사한 일인데요. 네. 어, 우리 대표님께서 이 기간 동안 10주라는 기간 또 심사하는 기간까지 어, 정말 이 외에도 감사하고 또 기억에 남는 일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이 시간 괜찮으시다면 방송에서 좀 나눠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희가 이 성경 필사를 시작하면서, 아, 이. 책을 저희가 만들어야 하는 과정이 생겼어요. 네. 왜냐하면 한국에서 저희가 주문을 해갖고 오려고 하니까, 음. 어, 작은 사이즈의 노트들은 이미 해서 판매되는 게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네네. 근데 저희는 이제 큰 사이즈, A4 용지 사이즈 정도로 책을 만들고 싶었어요. 아이들한테 처음 하는데 글씨도 좀 크게 해주고, 적을 면적도 좀 크게 해주고, 네. 이렇게 해서 만들고 싶었는데,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죠. <laughs> 그래서, 아.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우리 이런 거 하고 싶은데, 원하시면, 그리고, 아니, 아니죠. 정말 하고 싶어요 하면서 하나님을 졸랐어요 네. 인재를 보내주세요 했더니 네. 네. 정말 이거의 전문가이신 우리 집사님께서 재능을 기부해 주셔가지고 네, 네. 책을 만들어 주셨어요. 지금 우리 네. 대표님께서 가지고 어 네. 들고 왔죠. 너무 예쁜 우와. 앞표지와 또이 이 안에 이 책들을 성경을 다. 이쪽에 왼쪽에는 성경이 있고요 오른쪽에는 저희가 쓰게 돼 있고요 맨 뒤에 페이지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편지와 그리고 또 자문을 쓰면서 느낌 점을 네. 또 따로 쓰는 칸을 만들었어요 네네. 그리고 맨 앞에는 자기 이름을 쓸수 있고 또 저희들이 이거 어, 책 만들어서 줄때 가이드라인을 줬거든요. 네. 말씀을 읽으면서 어려운 부분이나 아니면 은 새롭게 나한테 다가온 감동적인 네. 말씀에는 하이라이트로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특별히 감동적인 건 스티커를 마구 붙여서 <laughs> 그 부분에 어, 또 디자인을 하고 표자, 포장을 할수 있도록 네네. 그런. 것들을 했는데 네. 심사를 통해서 또 심사하실 때써 심사위원들이 어떤 사람은 한글로 적었고 어떤 사람은 영어로 적었어요. 네. 그래서. 일단 영어는 그래도 영어가 좀 읽고 해석이 좀 자유로우신 분들이 해야 네. 하잖아요. 그랬는데 또 우리 회원들 중에 또 이중 언어가 완벽하신 음. 7명의 회원분들께서 네. 직접 참석해 주셔서 하는데 거기에는 이제 사모님도 계시고 음. 또 영어 선생님도 계시고 네. 해서 그 아이들의 쓴 간증과 내용을 읽어 나가면서 저희들끼리 심사하면서 저희가 너무 은혜 받는 시간이었던 거죠. 어, 네. 그래서 이런 과정이 너무 하나님 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네. 일이기도 하지만 그 간증을 통해서 또쓴 내용을 통해서 또 어떤 분은 정말 한줄 짧게 쓰셨어요 쓰는 동안 팔이 너무 아프다 <laughs> 이렇게 쓰신 분도 있고 네. 하지만 너무 좋았다 하나님의 네. 말씀을 역시 진리다 음. 그리고 또 수많은 청소년들이 많이 쓴 내용 중에 정말 감동적인 거는 네.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가고 싶어요 아, 네. 이런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와가지고 네. 저희들이 정말 어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네, 네. 그거 아니면 솔직히 그거면 다잖아요 하나님 네. 알기 원하고 하나님 가까이 알기를 원하면 그 네. 마음이 벌써 싹이 텄다는 거에 저희는 이번 성경 필사가 정말 너무 뜻깊은 시간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네. 와 무엇보다 또 이렇게 하이라이트도 하고 스티커를 마구 붙여달라는 네. 그 가이드라인 어떻게 보면 정말 그 아이와 또 참석하시는 분들의 성향이나 또 하나님께서 그분들의 어 삶을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또 감동시키셨는지 감동시켰는지 이렇게 심사하시면서 보실 수 있었을 네. 거 아니에요 네. 와 그런 부분들이 참 너무 은혜가 배가 되어서 그런 은혜 무브먼트 라고 네. <laughs> 이렇게 어, 한번 표현을 해보고 싶은데요. 어, 정말 너무너무 저도 들으면서 감사드리네요. 혹시 특별한 심사 기준이 있으셨을까요? 네. 저희가 이제 7명이 심사를 할 때요. 네. 스티커를 저희가 이 앞에 책에 보시면 이렇게 스티커가 붙여 있어요. 네, 네. 이 스티커를 색색별로 준비를 해서요. 저희가 금상과 은상과 동상을 준비를 했어요. 네. 그래서 스티커 색깔이 이 왜냐하면은 각자의 느낌대로 심사를 하게 되기 때문에. 네. 그세 가지 색깔을 두고 금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읽고 앞에다가 핑크색을 붙이는 거예요. 아, 그다음에 네. 은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이제 노란색을 붙이고, 뭐 네네. 동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그린색을 붙이고 이런 식으로 아. 각자를 했는데 은금상에 뽑히신 분들은 이렇게 똑같이 핑크가 다 붙이신 분들로 음. 발탁이 되는 거고 네네. 이제 중간부터는 2등부터 이제 은상부터는 이제 중간색이 그러니까 여덟, 일곱 개니까 거기에서 다섯 개. 이상 네. 이었을 때는 이제 중간상 네. 이렇게, 이렇게 저희가 한 거죠 아, 음. 또 말씀해 주시면서 이 끝부분에 네. 하나님께 드리는 편지 네. 제이 부분이 너무 궁금해요 어~ 왜냐면 사실 제가 주말에 네. 하나님께 매주 편지를 쓰는 음. 어, 독백 네. <laughs> 그 프로그램을 맡아 진행을 하고 있어요 네, 네 정말 어, 프로그램 이름처럼 정말 하나님께 매주 편지를 쓰고 네.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이름이 너무 익숙해서 말씀 중에 음. 저도 깜짝 놀랐었거든요. 네. 그러면 이렇게 아이들이 아니면 참여해주신 분들이 어잠원 필사를 한 이후에 하나님께 편지를 쓰는 거죠. 네. 아 그렇군요. 네. 네. 음 그래서 제가 그 귀한 편지들을 음. 저도 한번. 그 방송에서 한번 담아보고 싶어요. 네. 네. 혹시 대표님께서 그 기회를 주실 수 있는지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제가 공개적으로 <웃음> 네. <웃음> 한번 요청을 드려 보는데요. 괜찮을까요? 아, 그럼 저희로서는 너무 너무 좋은 기회이죠. 아이들한테 <laughs> 이제 금상 은상 동상을 전달해서 네. 벌써 시상식이 저희 지난 시간에 아트 전시하고 전시에 끝날 때 아이들과 또 부모님들이 다 동참하셔가지고 그 전시에 에서 이 바이블 성경 필사한 거 시상식을 같이 했어요. 아, 그래서 네. 벌써 상장은 전달이 되었지만 또 아이들이 하나님께 드린 편지가 또 방송국에 방송을 타고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편지가 되어지는 거죠. 네. 그리고 또그 방송을 듣는 아이와 가정 부모님들이 그걸 들으면 정말 네. 자기가 이쓴 편지대로. 또더한번 음. 살고 싶은 소망이 생기지 않을까 해서 아. 저희들에게도 너무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아멘, 아멘. 저희가 오히려 감사드려야 할것 같은데요? <laughs> 네, 우리 대표님께서 약속해주셨기 때문에 어, 조만간 하나님께 드리는 편지 네. 방송에 제가 꼭 그분들의 음성을 담아서 네. 정말 하나님께 편지를. 올려 드리는 그런 시간 가져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laughs> 그래서 어 그렇지만 또 오늘 이렇게 나와 주셨잖아요. 우리 네. 대표님께서 그래서 특별히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네. 어, 제 생각에는 아마 이두 분은 금상을 받으신 분 같아요. 네, 네. 맞아요. 그래서 이두 분이 쓰신 하나님께 드리는 편지 혹시 오늘 우리 행복한 동행 이 방송에 좀 나눠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어, 일단은 책이 제가 두 권밖에 못. 가지고 나온 이유는 네. 벌써 시상식할 때 자기들의 친필이 달려 있기 때문에 상장과 함께 다 픽업을 해가셨고요. 아, 여기 남은 이한 권은 시애틀에서 배달이 됐기 때문에 <laughs> 아직 못 보내드렸고 네. 또 여기 남은 이한 권은 아이가 방학이어서 한국을 갔기 때문에 <laughs> 못 나와서 네. 네. 그래서 제 손에 지금 있는데요. 네. 이두권 중에 특별히 우리 시애틀에서 온 6학년 아이 네. 다혜송이라는 아이가 지금 저희가 책을 보고 너무 깜짝 놀랐는데 네. 지금 이렇게 보시면 알지만 아, 네. 이걸 애청자들도 보실 수 있으면 좋은데 네, 네. 한글로 편지를 이렇게 하나님께 썼어요. 그래서 종이가 에 모질라서 종이를 또 붙여서 이렇게 쓰는 정성을 네. 또 보여줬더라고요. 네. 어, 왜 울컥한지 모르겠어요. <laughs> 그래서. 네, 그래서 저희가 뭐 조금 나눌 수 있으면 이 아이 편지를 한국말로 읽어드리는 네. 게 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우리 네. 그러면 아름다운 대표님의 음성으로. 네. 어, 읽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어, 좀 긴데 제가 중간 중간 짧게 그러면 한번 아, 읽어볼게요. 괜찮습니다. 시간이 되나요? 아, 어, 충분히 됩니다. 아, 어, 그렇군요. 네, 네. 어, 일단 이 아이는 어, 남동생하고 엄마하고 또 자기하고 또 아빠하고 이렇게 사는 여섯 살 아이이고요. 또 물론 한국말보다는 영어를 잘하는 아이이고요. 그리고 미국 학교에 다니는 아이이죠. 그런데 한글로 아주 큼직큼직하게 써서 보내. 음. 때라고요. 제목이 이제 레터 투갓 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편지예요. 근데 제목이 지혜로우신 하나님께라고 시작을 하네요. 하나님 안녕하세요. 하나님 천국에서잘 지내시나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 힘들었겠어요. 우리의 죄 죄가 어마어마한데 하나님은 그 죄를 하나씩 용서해 주시는데 정말 대단하세요. 저는 제 친구들도 자, 잘 용서해 주지 않는데 하나님은 그 많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니까요. 지금 왜 제가 하나님께 편지를 쓰는지 아세요? 제가 보다시피 자본을 많이 썼잖아요. 그 자본에서 배운 것이 많아요. 어마어마한 죄인들도 많이 있어요. 사람들은 어떻게 큰 죄를 지을까요? 자본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많다는 것을 배웠어요. 사람들이 이상한 것을 많이 했어요. 악한 사람들과 지혜로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과 생각하는 것이 달라요. 악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을 안 듣고 자기가 하는 것이다 다 옳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쁜 결과 나오지요.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들은 하나님이 말씀을 잘 듣고 지혜로운 길로 가요. 그래서 좋은 결과가 나와요. 제가 깜짝 놀란 부분들이 많아요. 먼저 5장 2절에 보면 어떤 남자가 다른 남자의 아내를 좋아해요. 그런 내용이 아주 많았어요. 음.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지켜보세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켜보시는 게 아주 힘드시겠어요. 그것을 지켜보시는 게, 음, 어, 다음으로서는 10장 4절에 보면, 게으른 사람들은 거지가 되고, 부지런한 사람들은 부자가 된다고 나와 있어요. 농작물이 여름에 모으는 사람들은, 농작물을 여름에 모으는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들이고, 수확할 때 자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안 좋아 보이는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들은 하나님이 왕관을 씌워주시고, 어, 여기는 잘 모르겠네요 <laughs> 나쁜 사람들이 사람들이 입에 가득 차서 넘치게 돼요 폭력 어, 여기 폭력이라고 쓴것 같으네요 폭력은 나쁜 사람들의 입에 가득 차서 넘치게 돼요 지혜로운 사람들이 마음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올바른 길로 가고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길로 안 가고 악한 길로 가서 나쁜 결과를 만들어요 음. 저는 하나님의 올바른 길로 가고 싶어요 십장 4절처럼 부지런하게 살고 싶어요. 제가 부지런하게 사는 것은 엄마가 시키지 않아도 제가 알아서 공부하는 거예요. 음. 게임은 조금 하고요.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부지런히 살아야 하지만 하지 부, 부지런히 살아야 좋은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동생이 제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주는 거예요. 왜냐면 그것이 누나가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제가 이런 것을 지킬 수 있을까요? 제가 노력할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의 어리석은 행동을 그만하고 싶어요. 저의 어리석은 행동은 게임을 많이 하는 거예요. 너무 재미있어서 그래요. 하지만 그것은 좋지 않잖아요. 이제 별로 안 하는 게안 하도록 노력할게요.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 다의 올림. 와. 이렇게 썼네요. 네. <laughs> 네. 와. 응. 참. 또 여기 옆면에 자문을 쓰면서 칸이 또 따로 있어요. 아, 네네. 네. 자문을 쓰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슬프기도 했고 행복한 점이 많았어요.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서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힘든 일을 견딜까요? 친구들이 절 배신할 때도 못 참는데, 하나님은 그런 큰 죄들을 견디는 것이, 어, 지겹겠지요. 많이 힘든 상황들에서 저는 슬프고 원망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미워했지요. 하나님이 왜제 인생을 망가뜨렸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잘못이라는 것을 자기 생각이 잘못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음. 사탄의 잘못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하면서 계속 쭉 내려가고 있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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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그래서 아, 네. 6학년 아이지만 네. 이렇게 정말 자문을 쓰면서 몇장몇 몇 절의 감동을 받았고 네. 또 이렇게 몇장몇 몇 절을 비교하면서 자기의 마음을 정말 아이가 할수 있는 거, 게임을 줄여야겠다는 거 정말 엄마도 기뻐하셨겠어요. <laughs> 아니, 어떻게 보면 본인이 스스로 음. 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본인의 생활을 돌아보고 네. 이런 게 맞나요 질문을 하고 네. 또 대답을 하고 네. <laughs> 그렇게 하나님께 편지를 쓰는 이 모습이 어 너무 귀하고 네. 중간중간 제가 막 울컥했어요 네, 그러니까 네, 이렇게 순수하고 정말 저희도 이렇게 예쁘게 보이는데 음. 하나님께서 정말 이 편지를 들으시고 받으셨을 때 어떠셨을까 생각하면. 네. 네. 또, 안 그래도 방송을 들으시는 한 우리 청취자분께서도 어, 네. 무슨 이 아이가 어쩜 이렇게 성숙할까? <laughs> 네. 이런 피드백을 주셨는데요. 음, 네. 와, 이렇게 편지를 다 심사하시는 과정에서 읽으시잖아요. 네. 아, 우리 대표님 정말 마음이 이렇게 뭐랄까, 녹아내리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거를 바라고 저희가 <laughs> 하기는 했지만,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편지 코너를 붙여놓은 네. 게 너무 잘했다. 와. 그리고 또 자문을 쓰면서 라는 코너를 붙여놓은 것도 너무 잘했다 네. 아이들이 어쩔 수 없이 써야 되니까 그리고 또안쓴 아이들도 사실 몇십 명은 돼요 네네. 그렇지만 안쓴 사람보다는 쓴 사람이 훨씬 많았다는 거 네. 그래서 이렇게 쓰면서 자문에는 하나님의 교훈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네. 정말 쓰는 부모님들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됐고 네. 또 자녀들도 돌아보는 계기가 됐고 또 저희 심사하면서 은혜받고 감동받는 시간이 됐는데 또 이게 이제 미주방송을 통해서 또 방송으로 전달되면 저희가 받았던 은혜가 음. 함께 또 전달되지 않을까 네. 해서 너무 정말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아멘. 네. 저는 하나님께 드리는 편지 프로그램을 어, 진행할 수 있고 또이 편지들을 이렇게 우리 소개할 수 있다는 라게 너무 잘한 것 같습니다. 아 그러게요. 어떻게 우리 또 김지연 아나님께서 또 하나님께 드리는 편지 코너를 하신 것도 하나님이 지금 연결을 네, 해주신 것 같으네요. 너무 네. 우연이 네. 네, 참 하니 어메이징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연이 없답니다. 아멘. 어. 네, 이렇게 훈훈하게 또 따뜻하게 감동적이게 네. 또 우리 정은미 대표님과 함께 방송 행복한 동행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 주제는 다음 세대 성경 필사 대회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편지입니다. 정말 이렇게 귀한 고백을 더 듣고 싶어요. 그래서 정말 더 듣고 싶으신 분들은 토요일 날 음. 매주 토요일 오후 (8시) 3, (8시에) 방송되는 하나님께 드리는 편지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들으시면 아이들또 어~ 아이들뿐만 아니라 부모님들도 네. 같이 함께 하셨죠 네. 네 그분들의 하나님께 드리는 편지를 들으실 수 있으니 꼭꼭꼭 꼭, 꼭. 네, 꼭. <laughs> 청취 부탁드립니다 꼭 맞습니다. <웃음> <웃음> 네. 어. 대표님과 함께 하면서 정말 오늘 이 방송이 저에게 너무 힐링이에요. 아,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음, 이렇게 귀한 일들을 하고 계시고 또 지난 10주, 10주간 진행었던 됐었던 성경 필사대 외에도 정말 시니어 분들 캘리그래피 또 아트 전시회까지 진행을 하셨는데요. 이 외에도 다른 계획들이 있으신지 좀 궁금해요. 네, 저희가 이잠문을 쓰면서 내년도 어, 무슨 책을 할지 하나님이 또 지혜를 어, 주셔서요. 네. 내년에는 산상 수훈을 하려고 해요. 네. 네. 그래서 산상 수훈 책을 만들어서 또 내년에 벌써 할그 벌스가 정해져 가지고. 어, 그것도 감사드리고요. 또 이걸 하면서 저희가 또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는데 지금 팬데믹 가운데여서 큰 단체로 어디 가서 사람이 많고 북적거리는 행사를 할 수가 없고 많이 제한이 되어 있죠. 그래서 봉사하고 섬기던 저희도 이제 캘리그라피 버스킹을 많이 하는 단체인데 음. 그런 것들이 많이 이제 규제가 좀 됐죠. 그래서 음. 지혜를 주시길 저희는 어른 회원들도 있지만 아이들, 고등학생 아이들 회원이 또 많아요. 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사회봉사 활동을 하면서 저의 그 사회봉사 활동을 하는 취지는 이 아이들이 크리스찬 아이들로서 음. 한국 아이들로서 건강한 자아를 가지고 또 크리스찬 자아를 가지고 아이들이 건강하게 대학도 가고 음. 사회도 진출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정말 혼란스러운 이 정체성의 혼란스러운 이 시대에서 아이들이 온전히 설수 있게 바라는 건데. 이 자원을 쓰면서 지혜를 주시기를요. 소방소, 경찰서, 병원 그리고 환자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캘리그라피 액자와 말씀 아. 격려 문구를 저희 단체가 이제 시작하기로 했어요. 네. 그래서 요번 방학 때 지금 아이들이 캘리그라피를 다 배웠고요. 아. 그리고 이제 샘플 작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음. 네네. 네, 네. 벌써 배운 거예요? 네. 그래서 와. 엄마들은 벌써 부지런히 배워서 거의 다 하실 수 있고요. 네네. 그리고 아이들도 이번 방학 때 많이 배워서 할수 있는 아이들이 많고 음.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필요한 곳에 예를 들면 뭐 척추 재활병원 뭐 재활하는 병원이 굉장히 큰 곳이 많이 있더라고요. 네. 이 교통사고를 당했거나 그런 환자들은 들어오면은 몇 달의 과정 속에 만약에 다리가 불편해서 그러면 재활을 해서 걷는 맞아요. 훈련부터 해서 세상에 다시 정상인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때 때 포기하고 싶은 심정이 너무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음. 그때 저희가 예쁜 그림을 그려서 거기에 힘내세요라던가 외국 사람한테는 어뭐돈 기법 뭐, 뭐 음. 이런 문구, 응원의 음. 문구를 써서 네. 저희가 전달을 하면 네. 아이들은 그걸 쓰면서 힐링의 시간이 되고 또 어~ 섬기는 시간이 되고 그렇죠. 또 이름도 성도 모르는 사람한테 저희의 재능을 또 기부할 수 있는 시간이 되고 네. 또 그~ 그~ 받는 사람들은 그 문구 하나 때문에 정말 포기하려고 했던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좋고 네. 또 아이들이 저희가 이 미국에 살면서 어~ 소방관 경찰관들이 없다면 저희의 나라와 또 저희의 가정과 저희의 지역이 안전하지 않을 거예요 네. 그래서 그분들한테도 정말 큰 거는 아니지만 음, 몇 달에 한 번씩 위로 격려 편지 쉽게 말하면 한국의 위문 네네네. 그 국군 아저씨들에게 쓰는 편지 있잖아요 네. 그런 거를 저희가 실행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네. 준비 과정에 있습니다. 와, 네또 다음 내년도에 열릴 그 성경 필사 대회를 위한 책을 그럼 지금 만드는 과정이실 텐데요. 저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또더 많은 정말 한국에서 이번에도 참여해주신 분들이 많은데. 더 배로 네. 넘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성경필서들... 함께 네. 참여할 수 있고... 응. 또 그때도 하나님께 드리는 편지... 응. 더 고백들이 많아지기를... 어,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아멘. 번, 아멘. 네. 이렇게... 정은민 대표님과 방송하면서요... 벌써 시간이 이렇게 흘렀어요. 응. 그래서 제가 보내드려야 되는데요. 네. 짧게 우리 청취자분들 위해서... 축복의 메시지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오늘 방송을 들으시는... 우리 청취자분들께도... 저희들이 자문을 쓰면서... 받 받았던 은혜가 영적 흐름이 같이 전달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건강하시고요 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행복한 동행에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를 빛내주신 글로벌 힐링 컬처 어소시에이션의 정은미 대표님과 또 청취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방송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또 글로벌 힐링 컬처 어소시에이션에 관련해서 문의가 있으신 분들은 714-484-1190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714-484-1190입니다.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동행하시길 기도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걷는 하루에 감사하며 행복한 동행의 김주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